국힘당의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는데 그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상금은 해척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뭐야. 연설진이라는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어차피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죠. 또 다른 충돌이 시작된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목으로 이번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재명도 당황시킨 홍그리. 그러니까 뭔가 여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듣고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데 부글부글이다.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반응들이 좀 나왔거든요. 자, 그럼요. 관련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선된 이후로 정광훈이한테만 전화 열심히 했지 나한테는 한 일도 없어요. 당선되기 전에는 전화 네. 많이 했는데 당선되고 난 뒤는 전화 한 번 한 일이 없어요. 네. 아니 난 그런 것 갖고 서운해하는 사람은 아닌데 특히 그 사이비 종교 세력하고 좀 끊으라고 했더만은 그게 뭐 그거는 못 끊고 갑자기 나를 손절하려고 덤비니까 내가 쳐다보기는 저 참 옹졸한 사람이다. 옛날에 안 그렇더만은 왜 저러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표 시장님을 보면 예. 어떨 때는 참 똑똑해요. 아, 정말 똑똑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예. 똑똑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질아요. 이제 그러니까 좀 그 사리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대화 장소에 따라서 예.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치고 아.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예. 이제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자, 지금 두 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 말씀을 영상으로 확인해봤는데 반응이 좋지 않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홍준표 시장이 이런 반응에 대한 또 반응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원로라는 사람이 그러나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다. 아, 시아버지인데 그냥 시아버지나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다. 그래서 막 험한 소리, 쓴소리 한다 이거죠. 이러자 홍준표 시장이 다시 반응이 있죠. 아니, 비난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했다. 바른 소리는 새겨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생각에는 틀린 말한 거 없다. 이렇게 좀 받아친 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이재명 앞에서 당과 대통령실 비판한 이유는 뭐 언론에서는 또 흉을 봤다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아무튼 비판을 쓴소리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재명 대표 앞에서. 여기 뭐 옹졸해서 대통령실 정치 못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무슨 생각에서 과연 이런 비판, 약간 흉에 가까운 비판을 내놨을까 이건데 여기 물음표가 있죠. 생각 물음표가 있어요. 이거를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최수영 전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왜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 앞에서 굳이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저 그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채우라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 쓰겠습니다. 예. 나는 레드팀이다. 레드팀? 레드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말하자면 좋은 이야기, 그다음에 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성, 그래서 집단지성, 그룹 싱킹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 부분으로 갑시다 해서 한 목소리만 내는 그런 주류 세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에서는 어디까지나 혹시 이런 길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의 걸림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혹시 우리가
좀 뭔가 극복해야 될 지점은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을 레드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사실 어떤 기업이나 예. 정치 조직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뭐 관공서 같은 데서 많이 없지만 특히나 이런 어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레드팀을 둡니다. 대부분 임원급이나 이런 규모로 두어가지고 아. 항상 그들의 쓴소리라든가 그들이 분석하고 그들이 예측하는 것들을 항상 대입시켜내서 보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말하자면은 이제 그 위험 수위가 리스크를 소위 말하는 리스크를 예. 말하자면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예. 저렇게 쓴소리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1년이 지나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당과 정부가 원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이견들이 별로 없고 예. 거의 한 목소리만 내고 있어요. 예. 물론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이견이라고 하는 게 당의 건강한 이견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함으로써 윤리위에 회부되는 이견이 나온 거지 이게 예. 당의 주류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과 같은 그런 좀 좋은 건강한 이견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나는 비록 당신이 옹졸해서 나한테 나를 상임공은 해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 본인만이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하나의 지점은 이 타이밍을 이재명 굳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 꺼냈어야 하느냐. 그게 더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홍 대표 특유의 캐릭터 혹은 존재감 과시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는데 전 당이 여기에서 이렇게 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을까. 지금 방금 영상으로 봤지만 그렇죠.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분위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뭐 수석 대변인이나 다른 분들도 보면 좀 약간 날선 반응을 보이는데 예. 저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칠 때 예. 당의 역동성과 건강성도 입증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홍준표 지금 시장이 마치 무슨 뭐 뭔가 모자라는 듯한 그리고 아주 무슨 베베꼬인 시아버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예. 표현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전직 당대표를 두 번 했던 분에게 예. 대한 예우는 아닌 것 같고요. 홍 시장도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겁니다. 다만 이번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도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앞으로도 이 레드팀 역할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말 했잖아요. 날 뭐 상임고문에서 해촉하면 내가 뭐 쓴소리 안 할 줄 알았던 예. 모양이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할 것 같으니까 저는 당이 이것을 상수로 두고 어떻게 그래도 이걸 우리가 잘 반영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기 이 물음표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를 특히 대통령실 정치 모른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무슨 생각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은 나의 편. 이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정치력이라면 난 옛날 같았으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났을 거야. 대통령실이 정치를 젖다운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화면으로 보여준 거죠. 따지고 그런 보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화면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어떤 이재명 당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소위 지금의 보수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대통령실은 하지 못하고 있다. 예.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시간을 나의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구시장은 2026년까지 대구시장으로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 그 이전에 그러니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 예. 여수화대가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뭐 즉각적으로 레임덕이죠. 과거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 누구랑 같이 잘 생각해봐라. 홍 시장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내년 4월이 지나서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4월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고요. 차기 대선을 준비한 후보의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본인의 정치력을 예. 현 대통령실 그럼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걸 노련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노예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다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는 그렇습니다. 아주 색다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대통령이 뽑았던 당대표 예. 따지고 보면 뭐 당원이 뽑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옹졸하다고 표현한 건 옹졸한 당대표를 만든 분에 대한 공격일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정치를 시작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저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기찬 변호사께 지금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신데 짧게 제가 질문 드리면 당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대통령실이 정치를 몰라서 저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굉장한 쓴소리를 했거든요. 이거 있지 혹시 대통령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리고 자칫 이런 반응이 조금 더 이어진다 이런 발언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어떤 징계나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혹시 있는지 이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요. 예. 그 부분은 다만 이제 동병상인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표는 그 영수회담 제의했는데 이제 답이 없고 예. 본인은 또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고 서로 서운한 게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섞였는데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시각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오. 본인의 시각에서 또 김기현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자유롭다, 그다음에 나는 정치를 잘 안다라는 표현도 같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기에 대한 그 당내 반응도 좀 너무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다라는 말이 때로는 안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에 대한 애둘러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적이다, 정치 잘한다 이런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포석이 깔린 예. 뭐 일거양득의 의사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예. 그걸 듣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반어적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 반어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저것은 정말 좋게 평가를 해야지만 반어적이지 않겠는자라고 여기에 생각이 이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 조금 명확하게 표현하시든지 예. 아니면 웃으면서 표현하시든지 아. 이렇게 상황을 조금 더 만들으셔서 표현했으면은 오히려 당내에서 오해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성 발언을 한 거에 더해서요. 어제 다른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 앞에서 했는데요. 탈당과 관련된 얘기를 정당을 비교하면서 꺼내놨어요. 그 영상.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문제되는 사람들은 민주당은 적극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그래 안 하잖아요.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방해하고 지대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 당이 원래 그래요. 야, 참 중요해. 우리 당 원래 그래요.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이게 탈당 얘기라면서 이게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 같은데 그걸 이재명 대표 앞에서 했어요. 근데 내용이 이래요. 탈당을 안 하는 사람은 곧 욕심이 가득 찬 사람.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헌신이 없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당대표를 물러낸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 민주당도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탈당하신 분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뭐 탈당 얘기 이런 욕을 받은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거 혹시 이재명 대표 들으라고 애둘러서 뭔가를 던진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좀 복선을 깐 것스러워요. 어. 양날의 칼 같아요. 예. 대통령실도 뭐 세게 때리고 김기현 당 대표 정말 세게 때리고 예. 앞에 앉아 있는 야당 대표도 한 대 치고 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상처를 낸 것 같아요. 이른바 이게 돌려각입니까? 네, 모두각이죠. 이 본인의 스타일이에요. 원래 오. 원래 홍준표 옛날에 검사라는 사람이 그랬고 예. 국회의원이 그랬고 당 대표 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걸리는 대로 다 아. 그냥 사장 안 봐주고. 뭐 돌려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아무래도 모임은 나는 누구하고는 다르게 예. 야당이건 누구건 만나자 아. 그러면 난 다 만나서 다 만난다 할 수 있어. 오. 그러니까 모두가기의 제일 타겟은 아무래도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다 만나야 돼.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돼. 이런 걸 지금 과시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저 만남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의 최대 수혜자는 홍 시장입니까? 이 대표입니까? 아무래도 홍 시장이죠. 아. 홍 시장은 아마 금방 아까도 예, 패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그 전에 공천이 끝나고 나면 예. 권력의 지향이 여든 야든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총선 결과도 물론 관계 있지만 예. 공천이 대충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권력의 균형추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예. 시간 계산하고 나처럼 이렇게 아무렇게 아. 거리낌 없이 모두 가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리고 서울 중앙에서 예. 야당 대표가 왔으니까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습니까? 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그냥 모두 다 예. 풀어내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화제를 낳고 뭐 당에서도 뭐 약간 발끈하는 반응까지 나왔으니까요. 글쎄요. 그러는 것까지 의도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뭐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관련된 얘기까지 좀 마저 해보죠. 어제 밤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했죠.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현 최고위원 뭐 다 관련된 건데 우선 어제 윤리위원장의 발표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 좀 보시면요.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엇갈리잖아요. 사실 태영호 최고위원 중징계 나올 거라는 얘기가 많았죠. 그렇다면 이게 뭐 한 당원권 정지가 뭐 1년 뭐 그 이상 이룰 수도 있다고 했는데 1년 받으면 총선 넘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총선 공천 사실상 배제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진 사퇴하면서 3개월로 감경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김재원 최고위원 그대로 1년 넘어서 지금 총선 출마 봉쇄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윤기찬 변호사. 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게 사실상 예고됐다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1년 나올 거라고. 그러면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왜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중징계 1년을 받았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왜 자진 사퇴를 안 했을까요? 글쎄요.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설명이 없어요.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3개월이 의미를 갖는 것이요. 예. 경선하시는 분들은 추석 전에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 추석. 그렇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경선해야 되는 지역에 출마를 하시는 분들은 3개월의 의미가 큽니다. 3개월 내로 가야 돼요. 그럼 지금 3개월이면 8월쯤 추석 되잖아요. 전에, 예. 추석 전이 되네요. 딱. 전에. 그때 어느 정도 이름들이 나와야지만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그러니까 총선에 도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 제가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 예. 따르면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출마할 의사가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갖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 김재현 의원의 경우에는 아마 그 이 3, 4개월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희망하는 지역이 경상도 지역이기 때문에. 경북. 예, 그렇다면 경선 전에 뭔가 활동을 해야지만 하는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본인이 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나중에 뭔가 하는 것이 공천에 더 유리하다. 예. 다만 그 전에 이제 당대표가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징계를 갖다가 감경하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은 걸 나중에 줄일 수 있다 이겁니까? 줄이거나 아예 또 없앨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본인은 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한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 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지 않고 예. 당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면서 징계의 감경이나 아니 징계를 없애는 쪽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것이 본인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감경이 된다면 예. 그럼 최고위원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죠. 최고위원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겁니까? 더군다나 본인은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불리는 1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본인에 대한 우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득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 팬덤층도 있다고 보여지고 예.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속적인 탄원을 할 것 같아요. 감경해달라고. 아, 그러니까 예. 최고위원 자리를 던지고 사퇴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징계를 일단 중징계를 받은 뒤에 뭔가를 도모하는 게 낫다 이겁니까? 그럼?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셨을 걸로 저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또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적 특성에 따른 또 구원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김기현 대표가 이 방송을 보시면요. 내일 아마도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시간 지나면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수위를 좀 감형이나 낮춰줄 의사 있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할까요? 답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아무튼 윤기찬 변호사의 분석은 그런 것까지 생각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뻔히 이게 보이는 상황인데 그냥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이슈 여당과 관련된 내용이고요.